친구들 안녕. 자, 이제 상가 함수의 연속성 알지? 뭐 극한값하고 함수값 같은 거 어려운 거 없어 이것도. 뭐 0이 아닐 때 극한값,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제곱분의 a 마이너스 4 코사인 x가 함수값 b가 돼야 된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분자가 0으로 가야지. 그지? 자,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이지. 아, a는 4가 되면 되겠구나. a는 4. 그지? 그래야 1, 4 마이너스 4가 0이 되지. 자, 됐니? 오호. 많이 보던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4, 1 마이너스 코사인 x. 오호. 이거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 됐니? 뭐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x는 파이에서 연속일 때, 자,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자, ex 마이너스 a분의 사인 3 x가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 자, 분자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0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는 2파이. 됐지? a는 2파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 하던 대로 x 마이너스 파이를 t로 치환하면, 그지? 자, x가 파이로 갈때 t는 0으로 가지. 2t분의 사인 3의 x가 파이 플러스 t란 말이야.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사인 3파이니까 사인 그대로 3파이 플러스 3t니까 3t인데, 자, 3, 4분의이니까 음수지?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얘 3, 3. 그럼 1, 마이너스 3이 되겠네. B는 마이너스 3. 어, 이가 어디 갔니? 2. 얘 2가 있었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알겠지? 실수하지 말고. 자, 또 마찬가지 0에서 연속이라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2x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2x a로 갈 때, 그치? 분모가 0이 되고, 뭐 분자도 그냥 0 되네. 그건 별로 도움 안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 2x 제곱, 그지? 이거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2x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지. 자, 그러면 쟤도 잘 봐, 얘도.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자, 이 x의 제곱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 같을 때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건 2x 제곱이니까 얘는 4x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야 되지? 여기다 2를 곱해야 되지?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1이잖아. 아, 얘가 1이야, 얘들아. 1. 그 다음 얘도 1. 그러면 A는 1이 되는 것이지. 어렵지 않지? 자, 이거, 이런 거야.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잖아. 이거하고 이거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 만약 얘가 2x 제곱이면 얘가 2x가 돼야 되고, 3x 제곱은 3x가 돼야 돼. 알겠니? 지수로 로그 함수의 극한 제대로 안 되고 요 들으면 힘들어. 알겠니?
앞부분 제대로 듣고 왔어야 돼. 자, 그 다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이었어. 똑같아. 그냥 요새 연속이고, 요 연속이니까 딱 여기서만 연속 걸리면 돼.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3x분의 2의 2x 플러스 사인 4x 마이너스 a는 b.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0으로 가면 1 플러스 0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뭐가 되니? a는 1이야, 일단. a는 1이야. 그럼 얘는 1. 됐니? 자, 그러면 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자, 3x분의 2의 2x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4x. 분리해 줄까? 자, 분리해 줄게. 3x. 뭐,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자, 그러면 얘는 2 해주고, 얘 3이 원래 있었잖아. 그럼 얘 2.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얘4 해주고. 그지? 원래 3이 있었잖아. 얘4 해주면. 되지? 딱딱 하면 원래 3x. 그 다음에 딱딱 하면 원래 3x. 그지? 됐니? 그러면 얘가 1이잖아. 3분의 2 더하기. 다음에 얘가 1이잖아. 3분의 4는 2인데. 근데 1이 잘안 하지. 누가 이렇게 하니? 딱 보면 3분의 2, 3분의 4. 그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 변형을 해주는 거는 그냥 자꾸 배우는 입장에서 해주는 거고. 알겠니? 딱 나중에 되면, 오, 3분의 2. 3분의 4. 알겠니?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AX분의 2에 BX 마이너스 1 하면 A분의 B.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AX분의 사인 BX 하면, 얘도 A분의 B.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는 바로바로 돼야 돼, 객관식에서는. 됐니? 그러면 A는 1이고 B는 2니까 합은 3이다. 알겠지? 자,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